일체라는 문법 파트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일치가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설명했고요. 일치는 수와 시제의 일치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의 일치 the girl goes, the girl이 she니까 she goes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the girls니까 go to concert인데요.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쉬운데 뒤에 접속사가 붙었을 경우에 생략된 경우에 뭐 the girl goes to the concert and enjoy가 아니고 and enjoys the music. S 붙여야 되는 이유, 이런 걸 보고 수의 일치, 시제의 일치라고 얘기한다 했습니다. 시제의 일치 같은 경우에 I thought that she was right. 나는 그녀가 옳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게 과거니까 그녀가 뭔가 의견을 냈고 그 의견이 옳았던 것도 과거니까 thought하고 was하고 시제의 일치라고 얘기한다. 그럼 화법, 그럼 일치랑 화법이 왜 나오느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제 일치하고 화법이 어느 정도 문법적 공통점이 있습니다. 옆에 어디 갔어? 그럼 저희 몇 시에 맞춰요? 예? 저희 몇 시에 맞춰요? 7시 15분에 맞춰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she said I like the shoes. 나는 그 신발이 마음에 들어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직접 화법이었죠.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꿀 때 시제의 일치가 일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치와 화법을 한 과에서 같은 챕터에서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화법을 전환할 때 뭔가 외워야 될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화법 파트에 좀 귀찮은 것들이 좀 있다 라고 얘기했고요. 86부터 시작합니다. 수의 일치 단수입니다. 자, 그럼 제가 뭐 얘기했던 거 뭐 every, each 뭐 이거 맨날 같이 얘기하죠. every나 each 뒤에는 반드시 every, each 셀 수 있는 명사에 뭐가 와야 된다? 단수가 와야 된다라고 많이 했었죠. everybody's가 아니고 everybody, everydays가 아니고 everyday, each 마찬가지로 each day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외에도 뭐 something, nothing, anything, someone, 뭐, no one, anyone, somebody, nobody, anybody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단수 취급한다 이겁니다. 네, 예. 저 6시에, 그 뭐지? 왜? 그 회식. 아, 회식 간다. 쉬어, 뭐, 언제 쳐? 네, 내일 와서 쳐. 내일이요. 시간, 또는 시간, 거리, 금액, 무게의 명사와 학문 등은 단수 취급한다. 이게 뭔 얘기냐? 시간, 거리, 금액, 무게의 명사와 학문 이름. 뭐, 학문 이름은 뭐, 한국어, 코리안, 이런 거 있죠? 코리안. 뭐, 경제학이 뭐죠? 경제학. 경제학이 뭐죠? 이코노믹스. 이런 거죠. 이코노믹스 S로 끝나지만 단수 취급한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코노믹스. 경제학인데요. Economics are not easy. 이게 아니고 Economics is not easy. 이런 식으로 단수 취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Every room is clean. 모든 방이 깨끗하다. 이런 얘기죠. Every room is clean은 같은 표현이 뭡니까? All로 시작해서 같은 표현하면 All rooms are clean 하고 같은 표현이죠. every 단수 명사 단수 취급하고요. 그 다음에 all 복수 명사 복수 취급한다. 내용은 같다. every room is clean or rooms are clean.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금액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금액. 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0 is expensive for a meal. 30달러는 비싸다. 뭘 구입하기에는 한 끼에 식사를 구입하기에 33만원 정도 되니까 3만원 넘으니까 와 3만원이면 저 식사 한 끼로 좀 비싸라는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 $30를 뭐 취급하고 있다? it 취급하고 있지. 이 자리에 are 써야 됩니다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겁니다. $30 is expensive for a meal 이렇게 표현해야지 이거를 day 취급하면 안 되고 it 취급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의 단위로 취급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럼 뭐 비슷한 표현으로 13살짜리가 뭐 60kg 나가는 건 좀 너무 비만이야 이런 표현할 때도 뭐 60kg for a 13-year boy is too much 이런 식으로 is 표현해야 한단 말이죠. 무게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마찬가지 뭐 예를 들어서 뭐 50km를 걷는 것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뭐 50km는 뭐 먼 거리야. 뭐 50km is far 이런 식으로 50km 이런 식으로 50km 뭐 영어로 표현하면
50km가 되겠죠. 50km is만 단수 취급한다 이겁니다. 마찬가지 뭐 5시간은 뭐 5시간은 뭐 기다리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다. 뭐 5 hours are가 아니고 5 hours is too long to wait somebody 이런 식으로 단수 취급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학문 이름 아까 얘기했죠. Economics, Korean 이런 것들 학문 이름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every room is clean, $30 is expensive for a meal 이렇게 표현한다. 그 다음에 이제 분수, 그 다음에 sum of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sum of the 단수명사. 자, 이 무슨 수학 공식처럼 잠깐 돼 있는데요. 일단 sum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sum 뒤에는 sum 플러스 단수도 올 수 있고 복수도 올 수 있죠. sum money, sum books 다 되죠. 그러니까 자, 단수 명사라고 했는데 주로 뭐 할 수 없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여기부터 설명해야 되겠네요. 셀 수 없는 명사 또는 단수 명사일 수도 있습니다. 단수 명사. 그냥 셀 수 있는데 단수일 수도 있습니다. 셀 수 없는 명사 또는 셀 수 있는데 한 개인 이런 것들이 오고 하나씩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좋겠네요. 예, 안녕하세요. 그래서 some, most, 뭐 half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요. 뭐 이건 쉬운 거죠. 뭐 이거 중에 뭘 골라야 되겠냐? 일단 무슨 얘기냐? 그 돈 중 일부는 그 돈 중 약간은 이 말이죠. 그러니까 sum of 무슨 명사가 오면 뭐뭐 중에 일부분 이런 뜻이죠. 어쨌든 머니도 셀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돈의 일부는 앞만 길어봤자 대명사 day다, is이다, is란 말이죠. it. 그러니까 여기에 is가 오냐, are가 오냐 물어봤을 때 뭐가 와야 된다? is가 와야 된다. 이건 이 설명하고 있는 거야. Some of the money is mine. 그 돈 중 일부는 내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거 말고 some of the books가 있다. 치자. Some of the books. 여기도 마찬가지. is냐, are냐. 그럼 이 말은 이번에 그 책 중 몇 권은 내 거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럼 some of the books는 안만 길어봤자 they 취급한단 말이죠. 그럼 some of the books are mine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이와 같이 단수 명사가 왔다. 뭐 아니면은 뭐 some of the apple 여기에 some 대신에 일단 뭐 썩은 이라는 형용사가 뭡니까? 썩은 스포일드 좋네. 오 좋습니다. 스포일드 하거나 또는 rotten 이런 것도 썩은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some of the apple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 지금 이 문장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사과를 몇 개 그려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죠. 그러니까 지금 사과를 한 개 그리는 거죠. 그렇죠? 사과를 한 개 그린 다음에 이렇게 일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일부분.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자, 이 부분이야. 썩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day로 보입니까? is로 보입니까? is로 보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is가 와야 된다. Some of the apple is rotten. 사과의 일부분이 상했습니다. 썩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뭐, 뻔하죠. 답은 뻔할 겁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거. 자, 그럼 그림으로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겁니다. Some of the apples are,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사과를. 그렇죠. 몇 개 그리는 거죠. 복수개를 그리고 나서. 그렇죠. 그 중에 일부분 얘 썩었고, 얘 썩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만 길어봤자 이건 뭡니까? 데이죠. 그렇기 때문에, Some of the apples are rotten 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some of the, some of the apple도 올수 있고, some of the apples도 올수 있는 이유는, some 자체에 대해서 이 설명을 시작할 때 얘기했죠. some 뒤에는 셀수 있는 것도 올수 있고, 없는 것도 올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얘랑 비교해서, one of, 얘기한 적 있죠. one of 뒤에는 반드시, 그렇죠. 셀수 있는 명사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복수해야 되죠. 왜? 얘는, 뭐뭐들중 하나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one of the 복수명사는 뭐 취급한다? 여기에 is 온다, are 온다, is가 온다. 얘는 반드시 또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이거죠. 맞습니까? 자, 비교 학습하고 있습니다. sum of 뒤에는 단수도 오고 복수도 올수 있다. 맞습니까? sum 자체의 뜻이 뒤에 복수명사가 오면 뭐 취급한다? 암만 길어봤자 뭐 취급한다? they 취급한다. 근데 some of 뒤에 단수 명사 오면 뭐 취급한다? It is mine. Some of the money is mine. Some of the books are mine. 됐습니까? 그래서 some of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most of가 나오나요? most of가 나오네요. 오케이. 그럼 most of에 대해서 일단 most 자체의 뜻은 뭡니까? 그렇죠. 대부분이란 뜻이죠. most of 뒤에는 그러면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단수형 모두 올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most of the most of my time is 이런 식으로 취급하고 그 다음에 most of the books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most of my time은 뒤에 is가 온다, are가 온다. is가 온다면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하지만 most of the books의 뜻이 그 책의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is가 온다, are가 온다, are가 온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얘기하는 거 one of 뒤에 뭐가 온다, most of 뒤에 뭐가 올수 있다, 이것도 오고 저것도 올수 있다, some of 뒤에 이것도 올수 있고 저것도 올수 있다는 것 자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익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half of가 있네요. 일단 half라는 거 자체의 뜻이 뭐죠? half. 그렇죠. 절반이란 뜻이죠. 이것도 애플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half of 뒤에는 단수도 올수 있고 복수도 올수 있다. 그러니까 one of랑 다릅니다. one of 뒤에는 반드시 복수명사밖에 못 오지만 one 자체가 셀수 있다는 의미죠. 그리고 뭐뭐 둘중 하나라고 하니까 one of 뒤에는 복수명사밖에 안 되지만 half of 뒤에는 단수도 오고 복수도 올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half of the apple 또뭐 답은 쉬운데요? 둘 중에 어느 것이 올 것이 어느 것이 오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이죠.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half of the apple이 뭐 썩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림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죠. 그렇죠. 그럼 이게 is로 보입니까? they로 보입니까? 그렇죠. is로 보이죠. 뭔가 해도 is란 말이죠. half of the apple is rotten. 그 사과 한 개의 절반. 다시 말해, 그것이 썩었다, 이 말이죠. 하지만, half of the apple. 사과 만약에 뭐, 네 개를 그렸다, 이거죠. 그렇죠? 네 개를 그렸으면 몇개 썩었단 얘기하는 거예요? 두개 썩었단 말이죠. 그러면 얘는, 아마, 얘는 is로 보입니까? they로 보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are rotten. half of the apples are rotten 해야 된다. 지금 여기 책에 있는 설명이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습니까? 이 책에 있는 설명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추가 설명하고 있어요. 마치 지금 이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 sum of 뒤에는 단수 명사 와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 sum of 뒤에는 단수도 올수 있고 복수도 올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most of 뒤에도 단수 복수 다올수 있는데 단수 명사가 왔을 때는 단수 취급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the rest. 자, rest가 휴식이란 뜻도 있지만 휴식, 쉼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습니까? 또 까먹었죠. 세 번째 설명합니다. 아, 두 번째? 아, 이제 세 번째 되겠다. 나머지란 뜻도 있죠. 나머지. rest가 휴식이란 뜻으로만 알아두면 안 됩니다. 나머지.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rest of my time 내 뭐 내 여가 시간에 뭐 rest of my free time 이렇게 하면 맞겠네. 그러니까 내 여가 시간에 나머지 이런 뜻이죠. 어쨌든 얘는 암만 길어봤자 is다 day다 it 취급한단 말이죠. rest of my free time 내 여가 시간에 남은 부분은 뭐 잠자는데 뭐 아니면 뭐 휴식을 취하는데 쓰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지. rest of my books는 내 책들 중 남은 나머지 이런 뜻이죠. 얘는 뭐 취급한다? 복수 취급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추가되는 거 the number of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the number of. the number of 복수명사는 단수 취급한다. 뭔 얘기냐? 예문을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뭐 뭐 답은 쉽죠. 뭐 이런 문장이 있다. The number of cars. 답은 뭐예요? The number of cars is increasing nowadays.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차량의 대수가 이 말이죠. 차량의 대수가 요즘 nowadays가 요즘이니까 요즘 증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차량의 대수가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차가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차의 대수, 예를 들어서 뭐 100대, 200대, 300대, 400대라는 그 뭐뭐의 수란 뜻이죠. 뭐뭐의 수. 그래서 car가 주어가 아니고 뭐가 주어기 때문에 number, 숫자가 주어고 the number는 암만 길어봤자 it이란 말이죠. 그래서 it is increasing. 차가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차량의 대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뭐뭐의 수를 뜻하는 그런 예, 그 현관문 앞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some of the pie is missing. 또 파이를 자기가 구웠는 모양이고 파이 중에 일부분이 뭐 고양이가 먹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암만 길어봤자 무엇이 이시 단수명사가 왔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져 버렸다 말이죠. Some of the pie is missing. 그다음에 the number of patients increases day by day 하고 있네요. patient가 뭐죠? 그렇죠. 환자란 뜻만 있는 게 아니죠. 무슨 뜻도 있었더라. 그렇죠. 참을성 있는, 인내심 있는 이거 중요한 어휘죠. 형용사로서는 be patient라는 명용문이 가능하죠. be patient라는 명용문의 뜻은 be patient 참아라 이 뜻이죠. be patient Be a patient. Be a patient. 환자가 되어라. 그렇습니까? Patient, patient. 참을성 많은 환자의 뜻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number of patients. 뭐의 숫자? 환자의 숫자. 암만 길어봤자 무엇이? 그것이죠. 환자들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환자의 숫자. 명수죠. 몇 명이다. 이런 것이 증가하고 있다. Day by day의 뜻은 뭐예요? Day by day. 그렇죠. 날마다 이런 뜻이죠.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거 뭐지? 해석 못하겠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날이 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관로안에 달맞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이코노믹스가 뭔 뜻인지 찾아오고 모르겠으면 찾아오고 주고요. 그 다음에 one of 뒤에는 반드시 보이죠, 이거. 네, everybody. 자, curious가 뭐죠? curious. 네,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수거는 be curious about이라는 수거가 있습니다. be curious about. result는 알죠? result가 뭐예요? 결과죠. 그럼 result의 반대말이 뭘까요? 어휘가 중요해지는 영어의 학습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했습니다. 벌써 뭐 다가왔죠. 어휘가 중요해지고 있죠. Everybody more curious about the result. $40. Too much for old dress. It's old dress. Most of the building been destroyed. 그래서 요거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까? 뭐 얘기할 게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시제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시제 말고도 얘기할 게 있죠.
토네이도가 보이죠? 토네이도. 그 다음에 3 hours more take a nap. take a nap이 뭐예요? take a nap. take a nap.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each boy bore his own opinion. half of the bread. rotten 보이네요? 그 다음에 physics. physics가 뭐죠? physics. 신체? 신체의란 단어가 있죠. physical이죠. 신체적인 이거. 피직스는 신체적인이 아닙니다. 피직스. natural science based on experiment. 자, 그 다음에 science하고 based 사이에 뭐가 생략됐는지. experiment가 뭐죠? experiment. 그렇죠. 실험이죠. 실험. 그러니까 테스트죠. 낮은 급의 단어는 테스트고요. 이제 experiment 정도의 단어 알아야 되죠. 아, 이 설명은 참 빠져먹었네. 3분의 1이 영어로 뭐죠? 3분의 1 영어로 3분의 1은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3분의 1입니다. 그럼 5분의 3은 뭘까? 3 그렇죠. 5th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방금 뭐 가르쳐줬어요? 영어로 분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죠. 영어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문법도 영어로 이런 숫자들 1, 뭐 2, 3 이런 거 보고 기수로 한, 아니 뭐 기수로 합니다. 기수. 그 다음에 first, second, third 이런 말들을 보고 서수라고 합니다. 서수. 순서 서자 서서. 그래서 분수는 기수 플러스 서수로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분수 표현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읽기에서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읽기 문제에서는 뭐 경제학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뭐 그래프 같은 것들 보여주는 문제 있죠? 그런 거에서 분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윗글을 읽고 사실이 아닌 것은 뭐 어떤 그래프 같은 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프 같은 게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해갖고 얘는 뭐 40이다. 근데 뭐 다른 수치는 뭐 20이다 이 친구고. 그래갖고 뭐 위 그래프를 보고 사실이 아닌 것을 골라라 했는데 뭐 얘는 얘의 2분의 1이 영어로 뭘까요? 2분의 1 1 세컨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얘가 A고 얘가 B다 이렇게 했을 때 B는 A의 1 세컨드다 2분의 1이다 맞는 팩트죠 이거. 그러니까 분수의 표현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one fourth of an iceberg. 아이스버그가 뭐죠? 아이스버그. 오케이. 뭐 물으면 다들 찾아오세요. 언더워터는 알겠지. one fourth of an iceberg. 뭐 underwater. distance는 뭐죠? distance? 거리죠, 거리. distant는 뭐죠? distant. distant, 조사해 오시고요. distance, distance. 여기 어휘력이 지금 중2 수준입니다, 형님. 오케이. 그래서, 뭐야, 목요일 날 단어 시험 치는 거 알죠? 공부하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the rest of the team more disappointed at the result. 뭐 disappointed는 알겠지 설마. 그 다음에 500m는 내가 걸어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다. 얘를 보고 얘하고 얘를 보고 뭐라고 배웠죠 이거. 얘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문법적으로 뭐라고 하는지. 모든 사람이 너만큼 바빠. 그 작품의 일부분이 불법적으로 모방되었다. 일리걸리가 뭘까요? 일리걸리. 그렇죠. 불법적으로겠죠. 반대말 찾아오시고요.
illegally의 반대말은 뭘까? 그다음에 지원자의 수가 증가했다. 잠깐만, 지금 증가한다라고 고칠게요. 증가했다가 아니고 증가한다라고 고칠게요. 얘도 시제를 현재로 해야 됩니다. 모방되었다도 현재로 시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candidate, 뭐죠? candidate. 지원자겠죠. 자, 배우 문법을 이용해서 영어 문장 써봐라. 각각의 학생이 그 문제를, 이겠죠. 그 문제를 풀어야만 한다. 의무사항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화제의 대부분이, 화제가 영어로 뭐죠? 파이어죠, 파이어. 더 파이어죠, 더 파이어. 뭐가 환영했어요, 더 파이어. 그 다음에 extinguish는 진화되다가 아닙니다. 진화하답니다. 불을 끄다. 같은 말은, 여러분도 화재를 진압하다 여러분 얼마 전에 배웠습니다. 뭐였더라? 그쵸. 학교에서도 영영풀이 할때 나왔죠. put off를 뭐냐, put off. 그쵸, 벗다. 아닌데요. take off가 벗다겠지? put off는 뭐였더라, put off. 뭐야? 푸드오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지난번 시험에 나왔던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정리하자면 일단 맨날 읽기 나올 때마다 얘기했던 겁니다. Every 19 뒤에는 세수 있는 명사의 단수명령 단수식 간다. 그다음에 애들은 things가 아니죠. somethings가 아니고요. something, nothing, anything, anythings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단수 취급할 수밖에 없어. somebody's가 아니, 아니, someone's가 아니잖아. someone's가 아니라 someone, no one, anyone. 단수 취급할 수밖에 없어. 그다음에 somebody's가 아니잖아. somebody, nobody, anybody. 단수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여러분도 이거 새롭게 알게 됐을 겁니다. 분명히 이거. 시간, 거리, 금액, 무게, 명사와 학문은 단수 취급한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처음 알게 된 사실이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나온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이건 여기 분수. 그러니까 뭐, 그 돈의 3분의 1은 내 거야. One third of the money is mine. 해야 된다, 이겁니다. One third of the money is mine. 뭐, half of the money is mine. 자, half라는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뭐의 일종이다? 분수의 일종이고. 이게 one second하고 똑같죠. One second라고 하거나 또는 half. 절반. 그러니까 얘들, some of 뒤에 단수 명사 복수 명사 다올수 있다. most of 뒤에 단수 복수 다 온다. half of 뒤에 단수 복수 다 온다. the rest of 뒤에 단수 복수 다 오는데 단수가 왔을 땐 단수 취급한다. 그러니까 여기 중에서도 일부는 아는 것도 있고 처음 보는 것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the number of 복수 명사는 단수 취급한다. 얘는 읽기 할때 두어 번 정도 나온 적은 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여러분들 가르쳤을 때 히스토리상으로 한두번 정도 읽기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정식으로 문법 책에서 나온 건 처음입니다. The number of 복수명사는 단수 취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과가 결코 만만한 과가 아니고요. 고1 문법 시험에서 나올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다음에 수회일치 복수입니다. 수회일치 복수. 뭐 아까 단수했으니까 복수하겠죠 뭐. 오케이. 그 얘기 나오네요, 여기서. 그래서, 뭐, 분수 of the 복수명사, sum of the 복수명사, most of the 복수명사, half of the 복수명사, rest of the. 얘는 아까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했습니다. 뭐, half of the apples 했을 때, 뭐, 사과가 4개 있으면 2개니까 day다. 이런 얘기 다 했었죠. 그 다음에 the rest 할 때, rest의 뜻은 뭐다? 그래서 나머지라고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들은 이제 복수 취급하겠죠. 일단,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그래서 뭐, half of the books.
뭐, 또는 뭐 one third of the books are mine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 책의 3분의 1은 내 거야. One third of the books are mine 내 거야. 그 책의 3분의 1은 내 거야. 이런 식으로 복수 취급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both A and B 죠 both A and B 뭐 both of 복수 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both A and B만 있는 게 아니고 both of 복수 명사죠. both of 복수 명사는 둘 다 해당된다. both A and B도 A와 B 둘 다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복수 취급한다는 얘기다. 복수 취급. 오케이. 그 다음에 항상 짝을 이루는 명사. 항상 짝을 이루는 명사. 일단 예문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항상 짝을 이루는 명사도 복수 취급한다. 그 다음에 많은 이란 의미에 자 아까는 the number of 였습니다. the number of 복수명사는 뭐의 숫자고요. a number of는 a number of는 반드시 a number of a number of라는 단어 자체 수거 자체를 설명합니다. a number of는 뭐하고 뜻이 똑같다라고 일단 알아두면 되겠다. a number of는 뭐하고 똑같다? many하고 같습니다. a number of는 many다. 자, the number of하고 a number of는 천지 다릅니다. the number of는 뭐의 개수고요. a number of는 many라고 했어요. a number of 뒤에 복수명사하고 얘는 복수 취급할 수밖에 없다. a number of books, many books이기 때문에 are가 올 수밖에 없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both A and B와 a number of cars가 보이네요. both Tom and Jerry 아마 길어봐서 they have been to Europe이죠. both Tom and Jerry have been to Europe. 이거 현재 완료 시제인데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지? 경험이었죠. 그렇죠? 자, 이 표현을 좀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완료 시제 이런 거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 거기에 했던 거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만약에 both Tom and Jerry, 자, Tom과 Jerry 둘 다 유럽에서 산다라는 얘기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더라? Both Tom and Jerry. 자, 이게 나왔을 때 얘기하는 거죠. 얘를 어떻게 바꾸면 되죠? Tom과 Jerry 둘 다 유럽에 살아라는 표현은 뭐였더라? Both Tom and Jerry have been in 유럽이었죠. Have been in은 어디 계속 have been in은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였어? 계속이었죠. Have been to 어디 가본 경험이 있다. Have been in 계속 어디 어디에 살고 있다. 그다음 이제 하나 남았네. 그렇죠. Have gone to죠. Have gone to. Have gone to는 Tom과 Jerry 둘 다 유럽으로 가버려서 그 결과 여기에 없다라는 무슨 용법? 결과적 용법이었죠. Have been to 어디 가본 적 있어? Have been in 어디 계속 살아? Have gone to 어디 가버려서 현재 여기 없어? 결과적으로 여기 없어? Both Tom and Jerry have been to Europe. 둘 다 유럽에 가본 적 있다. 현재 완료 시제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거 한번 복습해봤고요. 그 다음에 a number of cars on the road. 이게 뭔 소리예요? a number of cars on the road가 해석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많은 차들이 도로에 있다. A number of 뭐하고 갔다고? 그렇죠. many하고 갔다고. 근데 여기서 the number of는 뭐의 개수야? 단수 취급이야. A number of는 many야. many이기 때문에 복수명사 올 수밖에 없어. 복수 취급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거 설명하고 있네요. 뭐 there is냐 there are냐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there are books, there is a book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주어가 there 플러스 be 동사는 주어가 특이하게 be 동사 뒤에 온다. 원래는 이 자리가 there가 있어야 될 자리가 주어인데 뭐뭐가 있습니다 할 때는 주어가 be 동사 뒤로 가는 형태고요. 이게 복수면 복수 are 오고 is 오고 뭐 there are three magazines on the couch. 카우치가 뭐죠? 그렇죠. 소파죠. 소파에 저 잡지 세 권 있습니다. There is a bus stop. 버스 정류장이 있다. Over there. 저자 저. 항상 짝을 이루는 명사. 이건 여기 번지수 잘못 찾은 것 같은데. 일단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some of the sharps 뭐저저 one third of the students more in the classroom 40% of the people 40% of the people in my school
다음에 both men and women. 다음에 there are several reasons. Several이 뭐죠? Several. Several은 뭐로부터 온 단어라고 그랬더라? 그렇죠. Seven, seven으로부터 온 거라겠죠. 그 때문에 의미, 해석은 뭐하고 비슷하게 해석한다? 자, 지금 뭐하고 있냐? Some과 several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Some과 several을 비교할 수밖에 없다. 비교라는 것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을 때 비교하겠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어떤 차, 공통점이 있나? 해석은 비슷하게 한다, 이 말고. 해석이 거의 비슷하다. 차이점은? 그렇죠. Some 뒤에는 셀 수 있으면 다 복수참. 셀 수 없는 것도 올 수 있다. Several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있는 녀석의 복수, 그러니까 세븐으로부터 온 단어이기 때문에 셀 수 있는 녀석의 복수형밖에 못 옵니다. 그리고 reason은 알죠. 그 다음에 오케이, Y가 1번이냐 2번이냐 조사해 오세요. 우리 Y의 뜻을 몇 가지 배웠죠 지금까지? 영어 배우면서? 세 가지나 배웠어? 두 가지밖에 안 가르쳤는데. 오케이, 제일 먼저 배운 건 뭐? 의문 부사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운 건 뭐죠? 관계 부사죠. 그러니까 관계 부사냐, 의문 부사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a number of players, 뭐, entering the stadium. stadium 할 거고. enter the room이야. enter into the room이야. enter the room이죠. 그쵸. 그러면 그 얘기하면 내가 뭐 얘기, 제목이 뭡니까? 지금 설명, 지금 옛날에 했던 문법. 전치사.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문법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뭐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그렇죠. 타동사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아무것도 안, 일단 엔터겠죠. 엔터 the room이다. 엔터는 뭐로 표현 바꿨을 수 있습니까? get into나 go into로 바꿨을 수 있죠. get into, go into. 얘는 자, get나 go는 자동사니까 뒤에 전치사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r로 시작하는 힌트 준 만큼 준 것 같은데. 아, reach.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 리치 부미, 리치 서울이라고 했죠. 같은 표현은 arrive at이나 arrive in 같은 얘기죠. 리치 부미, arrive in 부미. 그럼 얘도 착하다. 그러니까 얘들은 전치사 써서는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M으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이제 문법을 정리해야 될 시기죠. 아, marry. marry with me야, marry me야. marry me죠. marry with me 하면 안 되고. 그 다음 또 누가 있죠? A로 시작하는데. 모르죠, 이제. 미쳐 떨어졌죠. attend가 뭔 뜻인데. 그렇죠, 출석하다죠. attend the meeting 하면 되냐. attend at the meeting 하면 안 돼. attend the meeting. attend the meeting. 출석하다죠. 참석하다. 이거는 뭐 같은 표현이 be present at 뭐죠. present가 선물 말고 출석한, 현재,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시하다, 보여주다. 프레젠트도 뜻이 많기 때문에 어휘 문제에도 많이 물어보는 단어 중에 하나죠. 예, 아니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D로 시작하는 디스커스가 뭔데? 토론하다죠. 디스커스 about the problem 하면 안 되고 디스커스 더 프라블럼 해야 된다고. 디스커스 더 프라블럼. 그래서 얘들은 선생님 이런 거 다 어떻게 외워요? 귀찮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방아쇠처럼 엔터 보는 순간 이런 게 자꾸 떠올려 보세요. 엔터, 아,
Enter into the room 하면 안 된다면서 못 배운 것 같은데. Enter the room, which room in Berimi, attend the meeting, discuss the problem. 맞다, 하나 더 있다. Greet. 시험 문제 주로 많이 나오는 Greet는 뭐 하다죠? 인사하다죠. greet her 이렇게 쓴단 말입니다. greet her, greet to her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 그래서 얘들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저 같은 경우에는 엔터는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 리치는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메리는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어텐드는 어디 어디에 출석하다, 디스커스는 무엇 무엇에 대하여 토론하다, 그리고 누구누구에게 내일 와서 시험 치시고요. 오늘 뒷부분 수업은 유튜브로 꼭 공부하세요. 어마무지하게 중요한 거 하고 있습니다. 응? 지금 뭐야, 외식 가족 행사 있대? 예, 그 다음에 오케이. 7번에서 맨과 웨이팅 사이에 생략된 말 뭔지 조사해 보세요. 있습니다. 맨과 웨이팅 사이에 뭐가 생겼는지, 뭔가가 생겼겠죠. 그다음에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쳐라. Chopsticks is useful to pick up little things 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a number of tourists visit the place. There was five women on the bus. A yellow bird and a red one is sitting in that tree. 3/4 of the apples is his. 그다음에 뭐 특별히 여기선 뭐 어려운 어휘는 안 보입니다. 해석은 모두 해올 수 있도록 해오세요. 뭐 그냥 답만 떨렁하는 거 아닙니다. 해석할 수 있도록 늘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뭐 기본이죠. 굳이 제가 안 시켜도. 예, 그다음에 그 자동차 중 일부는 한국의 울산에서 만들어졌다. 그다음에 N과 그녀의 여동생 둘다 테니스 치는 것을 좋아한다. 배운 문법 이용해서 영어 문장 쓰기. 많은 다리들이 붕괴되었다. Destroy의 뜻이 뭐죠? Destroy. 그렇죠. 파괴하다죠. 그럼 다리가 파괴했겠어? 파괴당했겠어? 예, 그렇죠. 시제는 뭔것 같아? 시제는. 과거 시제죠. 그다음에 그 공장 안에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었다. 그러면 레이버러가 보이는데 레이버러가 뭐죠? 레이버러. 노동자죠. 같은 말은 뭐예요? 쉬운 말. 그렇죠. worker. 그다음에 factory의 뜻은 알 거고, factory 같은 말은, 비슷한 말은 뭐가 있습니까? plant가 있죠. plant는 식물이란 뜻 이외에 공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의 일치, 단수, 복수 봤고요. 단수 아까 정리했고, 복수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까 얘기했던 뭐뭐뭐 오브였습니다. 원 오브 플러스, 여기에 비교해서 원 오브 플러스 복수 명사고요. 얘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해야죠. 하지만 분수, 뭐 one third of the books, some of the books, most of the books, half of the rest of the apples 이런 것들은 복수 취급한다. both A and B. 아, 참 여기서 빠뜨린 게 있군요. 정리하니까 늘 생각이 나네요. 자, 보스 나왔으니까 전에 설명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대답만 하면 되겠죠. 보스 A and B 나왔으니까 뭐 이야기하겠어요? Either A or B 또는 either of 무슨 명사, either of 무슨 명사, 복수 명사죠. 그 다음에 얘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단 말이죠. 그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형태는 보통 어떻게 씁니다? Neither A nor B 또는 Neither of 무슨 명사 복수 명사 쓴단 말이죠. Neither of 복수 명사 마찬가지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그러니까 뭐 이게 a number of 하고 the number of 주의하라 했습니다. the number of는 뭐뭐의 개수니까 단수 취급한다. 복수 명사가 오지만 the number of the cars is 한다. 그다음에 a number of는 수거로서 many하고 같은 뜻이니까 복수 취급한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focus 88.
시제일치. 주절의 동사가 현재 시제인 경우에 종속절에는 모든 시제를 쓸 수 있다. 아, 되게 어렵게 설명해놨다. 자, 지금 이런 설명이 자체가 되게 머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뭔 얘기하는 거냐?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모든 시제를 쓸 수 있다는 얘기는 그 말이 상황이 맞게 얘기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세 가지 시제가 모두 다 올 수 있다 이겁니다. 나는 생각한다, 내일 비가 올 것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건 언제야? 현재죠, 현재. 그렇죠? 그럼 내일 비가 올 것이다라는 건 무슨 시제예요? 당연히 미래 시제인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일을 내가 언제 예측한다? 현재 예측한단 말이죠. 어제 그녀가 그를 찾다. 무슨 시제예요, 이건? 과거 시제. 그렇죠? 그다음에 지구는 평평하다.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될 겁니까, 이거? 현재 시제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입니다. 우리 입장은 아니지만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학적 뭐야? 팩트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무슨 시제로 표현한다? 현재 시제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이게 다 가능하다 이 말이죠. 하지만 얘랑 비교해서 얘를 살펴보면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다. 자, 이번에는 나는 말했다. 내일 비가 올 것이다. 됩니까? 안 되죠. 그쵸? 나는 말했다. 어제 그녀가 그를 찾다. 됩니까? 되죠. 그쵸? 그러니까 어제 찾다고 어제 말했을 수 있죠. 그쵸? 나는 말했다. 지구는 평평하다. 됩니까? 되죠. 그쵸? 이 사람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기 때문에? 팩트기 때문에. 있습니까? 그래서 무슨 수학공처럼 뭐 과거면 과거가 와야 돼가 아니고 과거라도 어떤 말했던 내용이 어떤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 팩트라면 현재 시제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무슨 수학공처럼 아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거 이렇게 하는 게 절대로 뭐 아니다 시제 일치가 아니다 이겁니다. 말의 내용이 서로 맞아 들어가야 된다. 그럼 이걸 뭐 영어로 써봅시다 이거. 이거는 I think that it will rain tomorrow 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I said I think that 넣을 수는 있죠. It will rain tomorrow는 안 되고 It will rain tomorrow를 어떻게 바꿔서 넣어야 됩니까? It will이 아니고 It would rain tomorrow 이렇게 해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시제일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나머지 애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올 수가 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말했다. 이게 과거 시제죠. 여기에 현재 완료 시제 집어넣을 수 있을까 없을까? I said that he has gone to Europe. I said that he has gone to Europe. 그가 뭐 했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가 유럽으로 가버렸다고 말했다. 이런 거죠. 됩니까 안 됩니까?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안 되죠. 여기에 무슨 시제야 이거? 과거 시제죠. 얘는 무슨 시제야? 현재 완료 시제죠. 얘 무슨 절이야? 종속절이죠. 종속절의 시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얘기하고 있어? 과거부터 현재까지 얘기하는데 그걸 모두 지배하고 있는 주절의 시제는 뭐야? 과거죠. 그러니까 종속절은 주절의 시제를 뛰어넘을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시간적으로 뭐 시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시제일치지 똑같이 쓴다라는 게 시제일치가 아닙니다. 지금 설명을 뭐 주절의 동사가 뭐면 뭘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뭐 물론 이 사실을 알면 좋습니다만 이걸 외울 대상은 절대 아니고
뭐 해야 될 것인가? 이해를 해야 될 대상이지. 이건 외울 대상은 아닙니다. 말이 된다 이겁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He think that he is happy 되고, he was happy 되고, he will be happy 된단 말입니다. 그가 언제 생각하느냐? 현재 생각하죠. 언제 어떻다고? 그가 현재 생각하는데 현재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가 언제 행복했다고? 과거에 행복했다고 지금 생각할 수 있고, 그가 언제 행복해질 거라고? 앞으로 행복해질 거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가능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시제다. 말이 되기 때문에 내용상. 하지만 주절의 동사가 과거 시제인 경우에는 종속절의 시제는 그 과거를 뛰어넘을 수 없다. 단 이게 다가 아니죠. 이게 설명 끝난 게 아니죠. 단 뭐의 내용이 종속절 내용이 뭐일 때, 팩트일 때, 사실일 때, 무슨 시제, 현재 시제, 과거 팩트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950년에 6.25전쟁이 일어났다. 이거 사실이잖아. 과거 팩트야. 그럼 과거 시제 써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현재 팩트라는 건 뭐가,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물은 일기압에서 100도씨에 끓는다. 지구는 태양 주변을 돈다. 다른 지구 주변을 돈다. 이런 것들이 현재 팩트죠.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는 현재 시제를 사용해야 한다. 이걸 가끔씩 시제일치의 예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따지고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제 수업했어. 내가 어제 수업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구는 태양 주변을 돈다라는 수업을 했어. 나는 가르쳤었다. 뭐를?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라는 I taught that the earth goes, 웬트가 아니죠. goes around the sun. 이렇게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치 무슨 수학 공식처럼 주절의 동사가 과거면 종속절의 시제는 과거나 과거 완료가 와야지. 여기 뭐는 또 없습니까? 현재 완료란 얘기 없죠. 현재 완료 따위도 안 됩니다. 현재 완료도 안 돼요. 과거 완료가 와야지. 추월할 수 없다. 종속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를 추월할 수 없다. 앞으로 더 오른쪽, 우리가 화살표로 표현했을 때, 화살표로 표현했을 때더 오른쪽에 갈수 없다. 단 내용이 팩트일 때는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 선생님이 시제를 설명할 때 맨날 이 화살표를 그리죠. 여기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얘기하는데, 여기에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 얘를 추월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 시제나 이 시제를 쓸 미래라고 써야 되는데 이상한 상황인데 현재나 미래 시제를 쓸 수가 없다. 모이거나 과거거나 또는 과거보다 더 과거인 과거 head plus pp를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단 예외가 있는데 fact이고 present fact죠. future fact도 아니고 past fact도 아니고 present fact 현재의 fact를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누가 어디 출신이다. 그는 어떤 반에 새로운 친구가 있어. 중국에서 왔어. 그러면 나는 알게 되었다. That he was from China가 아니고 he is from China.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왜? 이건 오리진이죠. 오리진이 뭐예요? 오리진. 출처이지. 출처 같은 거 얘기할 때 누가 어디 출신이다 이런 것도 전부 다 뭐에 속한다? 팩트에 속합니다. 그래서 예문 보겠습니다. He said that he supported the soccer team. He said that he had supported the soccer team before.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가 과거에 얘기했습니다, 전부가. 그가 그 축구팀을 뭐 했다고? 응원했다고, 이 말. 지지했다고 말했다. 과거거나 또는 대과거. 오케이. 다음 관련해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She never thought that she must. 이게 뭐냐면 리나 어쩌고저쩌고 that he had missed the last train. Nobody knows in the future. He said that the famous designer model dress. They believe that he more honest and diligent. Diligent 반대말 뭐죠? 그렇죠. Lazy죠. Diligent의 뜻도 알고 Lazy의 뜻도 알죠?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Honest 반대말 뭐죠? Honest 여러분 이번에 이런 시험 쳤죠? Honest의 반대말은 뭐다? Dishonest죠. 오케이. 그래서 this를 붙이거나 un을 붙이거나 ab를 붙이거나 I l을 붙이거나
am을 붙이거나 뭐 in을 붙이거나 반대말에 접두어들이랍니다. 프리픽스라죠. 프리픽스들. 이것들 뭐 unhappy 이런 것들, abnormal, illegal. 그 다음에 he hopes that he will do it by tomorrow. 모두 다 해석은 일단 기본적으로 할수 있어야 되겠고요. 다음 밑에 어법상 맞으면 O, 이면 X. You couldn't understand what was happening. She asked me whether I like cooking. When I am young, I joined a dance club. I told them that I have been to Singapore. Jack said that he had already written a letter. 어려운 어휘들은 안 보이죠? Argue 알죠? 그렇죠? 명사형 뭡니까? Argue의 명사형. 그렇죠. Argument죠. 그다음에 that prices is not reasonable. Price가 뭐예요? Reasonable은 보세요. Jacob argued that price. 그렇죠. He said that he will give a speech in front of people. Give a speech가 뭐 하나일 것 같아요? 스피치의 동사형 뻔하게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당연히 스피크지. 스피치의 뜻은 그렇죠. Give a speech, 연설하다죠. 연설하다. I know that the twins visited Madrid. Jenny believes that her little brother broke the mirror. 그다음에 그는 그의 숙제를 끝마칠 수 있다라는 것을 그가가 생각했죠. 그는 그가 그의 숙제를 마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한다. 무슨 시제예요? 현재네요. 그는 그녀가 그를 무시했었다고 생각했다. 누구는 그는 무엇을 그녀가 그를 무시했었다라는 것을 보였다. 오케이. ignore가 뭐예요? ignore. 무시하다는 거죠. 같은 말은 look down at 그렇죠. look down at look down on 쓰기도 하고 look down on입니다. 예. argue 말다툼 화다 argument 말다툼 저렇게 물어보는 거 좋습니다. Don't look down on me. 이렇게 쓰겠죠? Don't look down on me. Don't ignore me. 나 무시하지 마. 이런 거죠. 오케이. 그 다음. 여기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겠죠? Focus 89. CJ7의 예외에서 그 얘기가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지라도 종속절이 불변의 진리, 격언, 현재의 습관, 과학적 사실, 불변의 진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Fact라 그러죠? 그래서 현재의 습관을 보고 뭐라 그래요? habit이라고 그러죠. habit은 personal fact죠. 개인적 사실이죠. 과학적 사실, scientific fact죠. 전부 다 fact. 그 다음에 격언이라는 영어 단어가 뭐죠? 그렇죠. saying 하고 또 뭐가 있었더라? 그렇지. proverb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two heads are better than two 이런 거 있죠. I won 이런 거 있죠. two heads are better than two. I won. 자꾸 two래. As are better than 이게 뭔 뜻이었더라?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헤드 몰라 헤드?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이 뭐겠어 그러면? 대가리 두 개가 한 개보다 낫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말 비슷한 속담은 뭐가 있다 그랬더라? 아니면 이게 뭐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라 그랬더라? 그렇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죠. 협동의 중요성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are 쓰는 거에 대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I said 이런 말이랑 뭐 나는 뭐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얘기했어 이런 거할때 I said가 왔어. 그러면 아까 전에는 여기에 주전의 시제가 과거니까 여기는 과거나 과거 완료 써야 된다는 생각. 이게 틀렸고 이걸 워로 고쳤어야 된다가 아니란 말이고. 그렇습니까? 이거 이런 격언 같은 것들은 만든 사람이 물론 있겠지만 만들 때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야? 내 말이 뭐다?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로마는 하루아침에 건설되지 않았다. 롬 wasn't built in a day 이런 것도 있죠. 선생님 거기는 왜 wasn't예요? 만든 사람이 벌써 로마 시대 다음에 나중에 태어난 사람이 만든 말이라서.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수고 그러니까 이런 속담 같은 거써 있는 그대로 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격언이라고 해서 현재 시 마치 격언이면 다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라고 보이는데요. 격언 자체가 과거 시제면 과거 시제 그대로 써야 되고 현재 시제면 현재 시제 써야 되고 이 얘기하는 겁니다. 격언이나 속담은 써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외운 그대로 써야지. 이걸 뭐 동사의 시제를 바꿔줘야 되는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 I learned that the light travels faster than sound. 그래서 내가 언제 배웠대요? 과거에 배웠죠. 내가 과거에 배운 사실이 누가 뭐 한다는 사실을 배웠대요. 빛이 뭐 한다? 이동하죠. 어찌 이동합니까? 뭐보다? 그렇죠. 빛이 소리보다 더 빠르게 이동한다는 사실을 배웠어. 배웠다. 과거니까 이거 traveled 해야 된다. 이지를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Scientific fact이기 때문에. 불변의 진리, 과학적 사실을 나눠놨는데, 뭐 이거 뭐라 쓸데없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 같은 팩트란 말이에요. 이거는 굳이 뭐 이거는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혼자 막 문법 제품에서 공부하면서 뭐 불변의 진막 외웁니다. 애들이 막이 말을 막 외워.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지라도 종속절이 불변의 진리 격언 현재의 습관 과학적 사실이라도 현재 시제 쓴다 막막 요령 없이 공부하는 애들은 막 열심히 공부한답시고 이 말을 막 외워요. 그래서 막 지나가면서 그 친구 막 열심히 공부하고 탁 치면서 야 시제일치의 예외가 뭐야? 주제의 시제가 과거일지라도 현재 시, 뭐 종속절의 내용인 불변의 진리 격언 현재의 습관 과거 사실이라면 현재 시제 쓰는 거야. 근데 막상 문제에 뜨고 나와있는 못 풀어. 그런 짓은 하지 말라면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팩트란 말, 팩트. 빛이 소리보다 빠르다는 거 사실이죠. 그다음에 she said 그녀가 언제 말했어요? 과거에 말했죠. That he takes a walk every morning. 그가 뭐 한다고? 매일 아침마다 뭐 한다고? 산책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이 he의 뭐야? he의 Habit이고, Habit은 어떤 팩트야? Personal fact죠. 개인적 사실이죠. 단, 이 습관이 언제도 지속돼야 돼? 현재도 지속되는, 현재도 하는 습관이라 해야 되겠죠. 옛날에는 매일 아침에 산책했는데 요즘은 안 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때는 뭐 쓰는지 알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거일 때는 과거 시제 써야 되겠지만, 현재도 이어지는 습관을 과거에 얘기했답시고, 이거를 과거 시제로 투프로 바꿔야 된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투로 바꿔 쓰고 이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스토리컬 팩트입니다. 히스토리컬 팩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다. 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났다. 세종대왕이 뭐몇 년도에 한글을 창제했지? 1400? 몇 년도인데, 뭐, 3.1운동이 몇 년도에 일어났더라? 그렇죠, 1919년이죠. 그렇죠, 을사늑약이 언제 체결됐더라? 1910년도죠, 그렇죠. 이런 것들, 뭐라 한다? Historical Fact라고 하죠. Historical Fact는 당연히 과거 시제를 써야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말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설명, 현재 설명하시는데, That Apollo 11, Landed on the moon in 1969. 1969년도에 달에 아폴로 19호가 뭐 했다? 착륙했다고. 지금 설명하신다라도 과거의 historical fact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써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관련해서 설명해 보고, The little boy answered that 2 and 3 more 5. 어쩌고저쩌고. The student가 learned 했다. From a book로부터 that the moon 어쩌고저쩌고. He learned that the Korean War 어쩌고저쩌고 그다음에 she says that the King Sejong 어쩌고저쩌고 여기 나오네요. 1443년 Julia told me that she always 어쩌고저쩌고 어려운 단어 하나도 안 보이고요. The teacher says the world war 이거 어떻게 읽으면 될까? 그렇죠. World War 2도 되고
The Second World War. 있습니까? World War 2. 또는 The Second World War라고 있습니다. Ended. 정리하시면, Lisa tells me that the practice makes perfect. Practice makes perfect가 뭔 소리지? Practice makes perfect. Practice도 알고 perfect도 아니까. 그래서 연습이 완벽하면 만든다. 라는 수거죠. 속담이죠. 그쵸? 그 다음에, The scientists say that the earth is getting warmer. 뭐 이런 걸 보고 무슨 이펙트라 그러지? 온실 이펙트라 그러지, 그치? 온실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그린하우스라고 그러죠. 그린하우스 이펙트라고 그러죠. 그쵸? 그니까, 이펙트는 뭐죠? 그러면? 그쵸, 효과죠. effect는 뭐였더라? 얜 동사죠. 누구누구에게 영향을 끼치자죠. 맞습니까? 이거 고등학교 때 어휘 문제로 많이 나와요. 뭐 어떤 식으로 나오냐? 이렇게 나오죠. 뭐 글이 쭉 이어지다가 중간에 이렇게 읽었고, 여기에다가 effect 써놓고, effect 쓰고, 슬러시하고, 그 다음에 effect 써놓고, 그 다음에 쭉 이어지다가, 이거 A라고 앞에 써있겠죠. B라고 써있겠죠. 쭉 이어지다가 뭐 exciting 써있고 excited 써있고 A, B 이런 거 알맞은 거 모두 고른 것은 몇 번입니까?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My father said that London is the capital of London. 아, England. 캐피털이 뭔지는 알죠? 그쵸? 캐피털의 다양한 뜻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있고 한 세 가지 정도 알아두면 되겠다. 그쵸? 세 가지 다 알죠? 그쵸? 현대 캐피탈,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 그치? 그치입니까? 그 다음에 키보드에 보면 캡스락이 있죠? 괜찮아요? 됐습니까? 세 가지 뜻 모르면 알아오셔야 돼요. 내가 물어봤는데 모르면 딱밤 막 때릴 거니까. 자,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에게 내가 꼭 주고 싶은 게 뭐냐? 제발 고등학교 올라가서 문법 공부 많이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준비 안 된 상태로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생하지 마세요. 준비 안 된 상태 뭐? 단어를 엄청나게 모르는 상태로 고등학교 올라가서 개고생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단어를 매일매일 정해놓고 외워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요. 제 친구들 중에 공부 뭐 그런 다 하는 친구들은 매일매일 단어장을 만들어서 자기가 들고 다니면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왔다 갔다 하는데 버스 타고 50 가는데 50분 오는데 50분 걸린다 했었죠. 했었나? 했었죠. 왔다 갔다 하면서 맨날 그 시간에 뭐 수학 문제를 풀거나 하는 시간은 안 되니까 단어장 맨날 들고 타서 단어장 맨날 외우고 했었습니다. 그런 짜투리 시간에 제일 하기 좋은 게 단어 학습이, 짜투리 시간에 할 수 있는 좋은 학습 중에 하나가 단어 암기고요. 단어 지금 많이 외워놓으면 그만큼 고등학교 때, 자, 왜 지금 내가 자꾸 이런 것들을 하느냐. 선생님 뭐 아직 고등학생 아닌데 고등학생 돼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제일 여러분들이 뭐 봤을 때 가고 싶은 학교를 당락을 좌우하는 가장, 그니까 학생들의 변별력이 제일 큰 과목이 무슨 과목일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그렇죠, 수학이죠, 수학. 수학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몇 등급 받느냐에 따라서 어딜 갈지 결정됩니다. 그럼 선생님, 좀 수학 열심히 하면 되겠네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멍청이들아. 영어를 뭘 만들어 놓고 고등학교 진학해야 된단 말이야? 만만한 전략 과목을 만들어 놓고 고등학교 진학해야 된단 말이야. 그 말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됐는데 영어 공부한답시고, 영어 등급 올려야 된답시고, 영어를 붙들고 3시간, 4시간 공부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간단하게 읽기 문제 한 두세 문제 풀고, 거기에서 몰랐던 단어들 체크해서 들고 다니면서 외우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감을 유지하고, 그리고 전번에 여러분들 뭐 모의고사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국어 능력. 그러니까 국어 능력을 높이는 게 정말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팁을 주자면, 분명히 여러분들 모의고사 같은 거 치고 나면은 해설지를 나눠줄 거야. 해설지 나눠주면 거기에 답지에 보면은 한글로 해석이 다 써있어. 그럼 그런 것들. 그리고 요즘 뭐 인터넷 찾아보거나 뭐 여기에 앱 중에서, 앱 제목이 뭔지 잠깐만.
화면을 왜 이래? 앱 중에서 그 뭐야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모의고사 기출이라고 검색하면 앱이 하나 뜰 거예요. 지금도 검색해 볼수 있고. 아이폰에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아, 극한 모의고사구나. 극한 모의고사 횟수는 뭐 아이콘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LIM이라고 초록색. 여기 보면은 몇 년도치 다 여러분들 얼마든지 PDF 파일로 다운받아서 답지도 볼수 있고 문제도 풀어볼 수 있고 다 있습니다. 요즘 세상 얼마 좋아요. 그 중에서 뭐 영어는 당장 하기 어렵다 그러면 답지에 써 있는 해석을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읽기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해석을 봐도 뭔 소린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려워진다 했어요. 그게 국어적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뭐 경제 관념에 대해서 막 설명해, 뭐 2017년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뭐 모기지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 모기지 사태가 벌어진 이유가 사람들이 뭐 어떤 뭐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게 이자가 엄청 쌌기 때문에 너도나도 내 집을 맡기고 내 집을 은행에다가 그걸 담보로 하죠. 담보금고 그런 것들이 다 영어로 써 있습니다. 담보로 돈을 빌려가지고 뭐 이렇게 생활비로도 쓰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어떤 회사 하나가 확 망하면서 걔가 돈을 못 갚게 되니까 얘가 야돈 갚아 이런 일이 생겼고 돈 갚아 이러니까 너도 나도 돈어 그러면 빨리 돈을 만들어 놔야 되겠다 하면 돈을 찾아가다 보니까 돈을 구하려니까 돈을 못 구하게 돼. 그러니까 금리라는 게 인터러스트 이자도 오르게 되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라는 게 영어로 쭉써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뭐 금리니 뭐 이자니 뭐 담보니 이런 말들이 한글로 분명히 써 있는데 담보가 뭔지, 담보가 뭐야? 담보는 여러분도 알죠? 담보가 뭐예요? 모르네요. 그럼 주택담보대출이 뭔 뜻일 것 같아? 주택담보대출이. 그 지금 담보로 한다는 게 뭐야? 거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거는 거. 내가 이 돈을 못 갚으면 나중에 내 집을 가져가. 이게 주택담보대출이란 말이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뭔 뜻인지를 알아야 돼. 이제 고등학생이면 거의 성인들이 쓰는 경제 용어들을 그대로 다 배우게 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해설이라도 보면서 아, 이런 것들이 나왔구나, 이런 얘기 하는 거구나라고 파악이 될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지금은 여름방학 때는 얘기했다시피 여름방학 때 시작해서 중간고사 전까지는 문법 정리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기말고사 금방 끝나기 때문에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고등학교 첫 모의고사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개념화된 읽기에 대해서 훈련 트레이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잘좀 준비해서 영어를 고등학교에서 만만한 전략 과목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 영어 등급 올리겠다고 2시간, 3시간 영어 붙들고 있으면 답안 나와. 그 시간에 딴 과목 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전략 과목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해서 전략 과목으로 만들기. 그러니까 사람의, 내가 선행학습이라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선행학습이라는 거. 막, 뭐 선행 심하게 하는 애들 보니까 내 딸내미들 친구들 보니까 중2 친구들인데 뭐 학원 다니면서 지금 미적분 풀고 앉았더만. 응? 친구 딸내미들이 공부 좀 열심히 하는 놈들이 있어가지고 뭐돈 많은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뭐 과외하면서 뭐 미적분 풀고 앉았대. 난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이라는 그 연령에 자기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미분적분이라는 개념 자체를 그걸 왜 해야 되고 그걸 해서 뭘할수 있는지 이해 자체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라든지 특히 뭐 과학 같은 것도 그렇고 사회 같은 것들. 사회적 현상,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님비 현상, 님비 현상이라고 들어봤죠? 님비 현상이 뭐야? 님비 현상은 줄여서 not in my backyard 현상이야. not in my backyard. 그러니까 어디는 안 된다는 얘기야. 우리 집 뒷마당에는 안 돼. 이 뜻이거든.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뭐 구미에 쓰레기 하치장이 없어. 어? 지금
지금 기존에 있는 쓰레기 하치장이 꽉 차서 더 이상 쓰레기를 버릴 수가 없대. 그러면 구미 어딘가에 쓰레기 하치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막 주변 동네 곳곳에 막 쓰레기가 막 쌓입니다. 쓰레기를 걷어가도 버릴 데가 없으니까. 막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민 투표를 해봐요. 그럼 쓰레기 하치장을 만들어야 될까요? 안 만들어야 될까요? 라고 주민 투표를 해봐.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 만들어야 된다 하겠죠. 그렇죠? 그래, 좋습니다. 그러면 원호동에 만들겠습니다. 이래. 그럼 여기 막 길거리에 막 플랜카드 갖다 붙고 난리 나죠. 안 된다. 원호동에 웬 말이냐. 그런 현상을 뭐 님비 현상이라는 게,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내가 방금 했던 님비 현상이라는 걸 초등학교 2학년, 3학년한테 설명하면 걔들이 알아듣겠습니까? 에헤헤, 뭐, 그거, 냄새 좀 나면, 뭐, 코 막고 다니면 되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앉았다고, 걔들은. 그러니까, 그런 과목들은, 지금 전략 과목, 사회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여러분들한테 뭐, 과학에서 뭐, 해서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만약에 내가 지금 한다. 나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럼 책 보고 설명한다 시작을 해. 책 보고 도플러 현상에 대해서 설명한다. 여러분들 아직 받아들이 준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왜? 거기 나오는 어휘 자체의 뜻도 한글로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휘 자체 이해가 안 되게 뭔 소리지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과목들은 진짜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워야 돼. 걔들은 지금 만만한 전략 과목을 만들 수가 없어. 하지만 영어는 그나마 다른 과목보다 선행을 해서 그리고 선행을 해둬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름에 좀 덥고 힘들다. 겨울에 좀 춥고 힘들다. 지금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 되게 먼거 같죠? 그쵸? 난 솔직히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그냥 막연하게 막 그냥 암울한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냥 막연하게. 뭐 아직 시간이 좀 남은 거 같은데 되게 꿀꿀하고 되게 힘들고 막, 졸라 짜증나고 그럴 거 같아. 뭐 그런 생각. 그냥 막연하죠. 근데 지나고 나면 엄청 짧은 시간이고 준비하기에 빠듯합니다. 됐습니까? 열심히 캐치업 따라와야 돼. 자, 그래서는 그 다음, 나는 그 행성이 태양보다 크다는 사실에 놀랐다. 뭐냐, 나는 안 보이고요. 그는 물이 100도씨에 끓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boil, 뭐하다죠? 끓이다도 되고, 얘는 끓다도 됩니다. 됐습니까? 얘가 그뭐 별거 아닌 설명인 것 같은데요. 얘는 끓이다도 되고, 끓다도 된다라는 얘기를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무슨 동사와 무슨 동사의 뜻을 다 갖고 있다? 자동사와 타동사의 뜻을 모두 갖고 있는 동사. 대표적으로 change 같은 경우도 그렇죠. change, 변화하다도 되고 변화시키다도 되죠. 그러니까 얘는 굳이 뭐 수동태로 표현할 필요 없고요. 자동가 뭐 능동태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로버트는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라는 것을 말했었다. 오케이. 그래서 policy가 뭘것 같아? policy. 정책이죠. 그다음에 정직이 영어로는 그렇죠. 뭐 알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나한테 언제 말했다? 언제만 과거에 말했다. A에게 B를 말하다니까 동사는 못 밖에 없어. Tell밖에 없죠. Tell AB. 수요 동사, 말하다 동사 중에서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말하다는 Tell밖에 안 되죠. 그다음에 Tell이고요. 그다음에 누구는 나는 무엇을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었다라 문 것을 뭐 했다? 배웠다. 이거 무슨 팩트죠? 그렇죠. 히스토리컬 팩트죠. 자, 이제 화법으로 넘어가네요. 자, 지금 방금 뭘 했냐면은 시제일치라는 걸 배우고 나서 화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할 때 시제일치라는 문법과 화법이라고 하는 문법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은 챕터에서 배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지금부터 미리 얘기하는데요. 좀 쓸데없는 거 외워야 될게좀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이 문법을 배웠는데요. 와, 이거 다 외워야 돼 싶었습니다. 자, 물론 다 외워야 됩니다. 물론 다 외워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거 지금 내가 네모박스 치고 이거 외우는데 짜증이 날 겁니다. 분명히 짜증이 분명히 날 수밖에 없고요. 이거 다 어떻게 외워라는 생각 들고요. 근데 물론 얘들을 외워야 될 것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물론 외워야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바뀌어야 된대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데 가만히 생각, 그러니까 뭐가 되면 해석을 정확하게 자꾸 하면서 이 파트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뭐를 계속 신경 써야 되냐? 해석에 신경 써야 된다. 해석. 이런 뜻으로 바뀌어야, 우리말로 이런 뜻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단어를
그런 수거를 이런 걸쓸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배워야 됩니다. 자, 무슨 수학 공식처럼 설명하고 있네, 또. 옛날 생각납니다. 이거 배울 때. 이거 외워야 돼. 이런 생각했습니다. 자, 평소문은, 그러니까 누가 뭐뭐 한다, 이 말이죠. 누가 뭐뭐 한다는 직접 화법을, 난 초콜릿을 좋아해. 간접 화법으로 그는 그가 초콜릿을 좋아한다라고 말했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난너 싫어! 그녀는 내가, 난너 싫어했어. 난너 싫어했으니까. 그녀는 내가 싫다고 말했다. 이렇게 바꾸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할때 전달 동사, 전달 동사라고 돼 있는데 주절의 동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절의 동사는 say는 say로, say to는 tell로 바꾸고 이러고 있네요. 자, 이거 물론 외워야 되기도 하지만 그동안 제가 설명하는 걸잘 따라왔으면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생각이 될 겁니다. 자, say는 say로 바꾼다라고 돼 있는데요. 자, say는 say도 그렇고 tell도 그렇고 다 말하던데 say는 보통 어떻게 쓴다고 그랬더라? say를 가지고 말하다는 보통 형태가 어떻게 되었더라? 아무 예문,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익히니 제일 좋다했어. 보통 많이 쓰이는 형태가 뭡니까? 뭐야 이거? 그렇죠. I said that이죠. I said that. 왜? 뭐가 문제인 거예요? 또 지랄하네. say가 많이 쓰이는 형태는 I said that 주어 동사 형태죠. I said that she 이런 형태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tell은 어떻게 쓰이는가? 보통 1번 형태는 I told him that he was 이거 쓰이죠. A에게 he tell A, B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tell은 또 다른 형태도 많이 쓰이죠. I told him to 난 그에게 답시라고 말했다. 얘기하라고 말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토크 남았네. 토크는 어떻게 쓰는 거야? 보통 talk about, 뭐, talk with. 전치사랑 항상 같이 쓰죠. talk to me 이런 거 쓰죠. talk with. 그 다음에 speak는 어떻게 주로 쓰이는가요? speak English 이런 거 있죠. speak English, speak loudly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쓰인다. 결국 지금 가만 보니까 말하다 동사 중에서 말한 내용을 얘기하는 동사는 말한 내용을 얘기하는 동사는 어떤 사실 그 사람 그러니까 그저 그녀는 나에게 영어를 말했다. 말한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어떤 언어를 사용했다고 했는데 말한 내용이 안 들어있죠. 그죠? 그냥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 그냥 누구랑 대화를 했다는 거지 말한 내용이 안 나오죠. 말하는 동사에서 동사 중에서 말한 내용이 들어가는 동사는 뭐가 주로 say와 tell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화법에서 주로 나오는 동사들이 say하고 tell이 주로 나오죠. 그래서 say는 say로 쓰고 say to는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누구누구에게 말하다니까 이거를 tell로 바꿀 수밖에 없어. 좀 이따 예문 보면 설명하겠고요. 인용구를 쌍따옴표나 또는 왜 따옴표 얘기하는 거죠. 한 다음에 누가 뭐뭐 했다라 는 것, 겉 만드는 대세로 연결한다. 대절의 시제는 전달 동사의 시제와 일치시키고 계속 수학 공식처럼 설명하고 있어서 짜증납니다. 일치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안 해도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팩트를 얘기했으면 현재 시제 유지해야 되겠죠. 아까 설명했던 여기에서 전달 동사의 시제와 일치시키고라고 돼 있는데 이 설명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어디로 넘겨야 되겠다? 이 앞에 두과 시제 일치에 첫 번째 나왔는 거 있죠. 시제 일치라는 것과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뭐? 시제 일치의 예외. 여기에서 나왔던 설명하고 똑같은 설명인 겁니다. 이걸 일치시킨다라고 무슨 수학 공식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칭이나 지시 대명사도 그다음에 부사도 알맞게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 인칭을 바꿔야 된다. 지시 대명사 바꿔야 된다. 이게 뭔 얘기냐? She said I'm tired. 그녀가 말했다. 난 피곤해. 그러면 그녀는 아나 피곤해 라고 말했단 말은 누가 피곤하다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녀가 피곤하다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she said that 그러니까 우리가 say 동사를 써서 주어 동사를 가질 수 있는 거 say 동사를 써서 누가 뭐 했다를 누가 뭐뭐 했다라
는 것 만드는 that을 쓰고 I는 she로 그 다음에 M은 시제일치를 하기 위해서 was로 바뀌고 뭐 tired 그래서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화법 전환 시 this는 that으로 this는 that으로 these는 those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래야 되느냐 봅시다. 이거 무슨 수학공식처럼 할 게 아니고요. 예문을 바로바로 생각하기엔 좀 어려운데 I said to mom, I'll meet her this morning. 이렇게 얘기했다 치자. 내가 누구한테 말한 거야? 엄마한테 말했죠. 내가 뭐 할 거예요? 그녀를 오늘 아침에 만날 거예요. 라고 말했단 말이죠. 자, 그럼 얘가 바뀌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엄마에게 내가 그녀를 오늘 아침에 만날 것이라 는 것을 A에게 B를 말했다죠,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A에게 B를 말했다 할 때 쓸 수 있는 동사는 뭐밖에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자 say to를 tell로 바꿔야 된다. 외울 게 아니고요. 내용상 엄마에게 뭐뭐 해야 내가 그녀를 오늘 아침에 만날 거예요 라는 것을 말했다니까 어? 이거를 바꿔야 되겠네. A에게 B를 말하다. 동사 수 바꿔야 되겠네. 그러니까 뭐가 될 수밖에 없다? told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간접 목적어. 그럼 mom 뭐라고 말했냐? that 자 I는 뭐로 바꿔야 될까요? 아이로 바꿔야 되겠죠. 그쵸? 그쵸? 나 엄마한테 내가 오늘 아침에 그녀를 만날 거예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엄마한테 말해서 누가 만날 거라고 말한 거야? 내가 만날 거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쵸? 그 다음에 will 쓰면 안 되겠죠? 뭐겠어? would겠죠? I would meet. 자, her는 뭐로 바꿔야 될까요? her겠죠. 그쵸? 제3의 인물이니까. 그 다음에 자, this morning 붙이시라고 오늘 아침에 그러면 자, 난 오늘 아침에 그녀를 만날 겁니다. 오늘 아침이니까 좀 이상하다. 오늘 저녁 때라고 바꿀게. 이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나 오늘 저녁 때 그녀를 만날 거예요. 그녀랑 데이트할 거예요. 라고 엄마한테 말해요. 그러면 그게 다 지나가서 한 3일 뒤에 되게 이 문장을 다 했으면 나는 엄마한테 말했었어. 내가 그녀를 언제 저녁 때? 그렇죠. 그날 저녁 때로 바꿔야 되겠죠. 그날 저녁 때. 그쵸? 그러니까 오늘 저녁은 this morning이지만 그날 저녁은 뭐야? that morning이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that morning 그날 저녁 that morning 알겠습니까? I would meet her 그래서 this morning이 아니고 뭐가 된다? that morning이 된다. 자 여러분들 that은 이런 식으로 먼저 만나봤는 건도 있어. that day가 뭐였다? that day 그날이죠. 그날. 그렇죠? 그날이란 말은 언제의 그날이야? 과거의 그날이야? 미래의 그날이야? 과거의 그날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that은 어떤 과거에 좀 지나간 과거에 좀 멀어진 this하고 that하고 느낌의 차이는 this는 가까이 있죠. that은 어때요? 멀리 있죠. 그래서 that은 어떤 느낌이다? 과거의 느낌이다. 그러니까 this는 that으로 바뀔 수밖에 없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this는 that으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지금 문법책에서는 어느 방향으로만 설명하고 있어? 설명은 직접화법을 간접화법으로 바꾸는 걸 설명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모두 알아야 된다. 간접화법을 직접화법으로 바꾸는 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here는 there가 될 수밖에 없어. here는 there가 될 수밖에 없어. 뭐. 예를 들어서 난 그녀에게 여기서 기다려 라고 말했다. 이걸 바꾸면 나는 그녀에게 어디서 기다리라는 것을 그렇죠. 거기서 기다리라고 말했다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어로 이건 뭐고 here고 이건 영어로 뭐예요? there. 그러니까 here는 there가 될 수밖에 없어. 해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today 이거 아까 얘기했죠. today는 this day가 원래는 오늘이란 말은 오늘 아침 this morning 오늘 오후 this afternoon 오늘 저녁 this evening 오늘 밤 tonight 됐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this가 들어가면 오늘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tonight이나
today 같은 단어는 만들어 놓은 단어고요. This night, this day 대신에 today, tonight 만들어 놓은 거니까 today는 오늘이야. 그러니까 to는 결국 this의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this의 뜻이니까 뭐로 바뀐다? That day, 그날로 바뀐다는 뜻이야. 오늘은 그날로 바뀐 거야. 오늘 뭐 나는 친구에게 나 오늘 영화 보러 갈 거야 라고 말했다. 나는 금요일 날 친구에게 뭐 이런 말 우리말로 생각해 보는 거. 나는 금요일 날 친구에게 나는 오늘 영화 보러 갈 거야 라고 말했다 를 화법을 바꾸면 나는 금요일 날 친구에게 그날 영화를 보러 갈 거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오늘 영화를 보러 갈 거라고 말했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늘이란 말은 뭐로 바뀐다? 그날 영어로 뭐? That day. 마찬가지 tonight은 that night 되겠고요. 그 다음에 now는 지금이죠. 지금 then은 뭐예요? 그때죠. 그때.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나는 친구에게 나 지금 똥 싸는 중이야 라고 말했다. 친구가 나한테 전화와서 야 너 뭐하고 있어 라고 묻길래 나는 언제 지금 똥 싸는 중이야 라고 말했다를 화법전하면 난 친구에게 전화 왔을 때 내가 언제 그때 똥 싸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로 바뀐다? 그때로 바뀌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게 이겁니다. 이게 참 어려웠어요. ago 무슨 뜻이야? 전에. before 뭐예요? 전에. 그렇죠. 둘 다 전에죠. 자, 근데 ago하고 before의 차이점은 내가 전에 무슨 시제 설명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더라. 완료 시제 얘기하면서 설명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ago는 보통 예를 들어서 two years ago 이렇게 많이 쓰이죠. two years ago. 그리고 어떤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훅 찍는 느낌이죠. 됐습니까? 자, 그럼 before는 어떻게 쓰이냐? 어제 왔었어 혹시? 아니요. 아, 다행이다. 자, before는 the day before가 뭘까? the day before yesterday가 뭔 뜻일까? the day before yesterday. 아, 뭔 뜻일 것 같아요? the day before yesterday.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제 전날이죠. 이틀 전에죠. 이거 이틀 전에. 그러니까 yesterday는 이거하고 같은 느낌이죠. 이거 둘 다 이 부분만 뜯어보면 얘 둘 다 쿡 찍는 거죠. 이거. 그렇죠? 그러면 before는 뭐하고 같이 써서 쿡 찍는 표현과 같이 써서 뭐를 나타낼 수 있다? 한 단계 더 과거를 나타낼 수 있단 말이에요. 한 단계 더 과거. before를 사용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the day before tomorrow는 뭐죠? the day before tomorrow. 한 단어로 만들어놨죠. today도 그렇죠. 됐습니까? before는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어떤 쿡 찍는 표현과 before를 함께 쓸 수 있기 때문에 before는 한 단계 더 과거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before는. 네, 그래서 ago는 before로 바뀔 수 밖에 없고요. 좀 이따 얘는 예문을 통해서 보겠고요. yesterday. 보이네요. yesterday는 뭐로 바뀐다? the day before. 그 전날이 되는 거죠. 그 전날. 나는 뭐 엄마한테 나 어제 숙제 다 했어요 라고 말했다. 직접 화법이죠. 나는 엄마에게 저 어제 숙제 다 했는데요 라고 말했다. 이걸 바꾸면 나는 엄마에게 그 전날 숙제 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나 어제 점심 안 먹었어. 나 어제 점심 안 먹었어 라고 3일 전에 얘기했다. 나 어제 점심 안 먹었어. 직접 화법이죠. 바꾸면 나는 그 전날 점심 안 먹었다고 말했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그 전날이 뭐다? The day before 또는 the previous day. 그러니까 previous가 이전에죠. 반대말을 n으로 시작하는 previous가 이전이면 다음에 그렇죠. previous next 반대말이죠. 그리고 틀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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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llowing day 이어지는 날 이 뜻이죠. 이어지는 날 등으로 지시대명사와 부사구도 함께 바꾼다. 여기 지시대명사는 this나 that을 지시대명사라고 그러고 나머지 애들 여기서는 전부 다 부사 애들을 보고는 부사라고 얘기하죠. 오케이.
그래서 다음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여기에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정확한 해석이 돼야지. 왜 이게 중요할까? 대명사를, 인칭 대명사를 뭐로 바꿔야 될지 알려면 해석이 돼야 된다. 뭐 I를 C로 바꿀지, 뭐 V를 U로 바꿀지 이런 것들은 해석을 해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외울 대상이 아닙니다. He said to me, I'm angry at Sam. She said to me, I have been moved by this, by his speech. 자, 이 moved의 뜻이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 그 뜻이네요. I have been moved by his speech. By his speech가 뭔 뜻이죠? By his speech. 그의 연설에 의하여도. 그쵸?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 moved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첫 번째 moved가 아니죠, 이거. 그쵸? 다른 뜻이죠. 찾아보세요. 나옵니다, 사전에. 나는 그의 연설에 의해서 어떤 상태가 되었다라는 얘기 하는 거지, 지금. 오케이. 전에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Tom said, 그 다음 B. Tom said that he wanted to visit his friends that weekend. 자, 간접 화법을 직접 화법으로 바꾸네요, 1번은. They told me that they had lived there for a long time. They said to me, 직접 화법 바꾸네요. She told me that she was afraid of those spiders. She said to me, 어쩌고저쩌고. 자, 수자는 나는 이런 식으로 사업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업하다.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 사업하다. 뭐겠어, 딱 봐도. Do business. 그쵸? Do business. 사업하다죠. 네. 그 다음에, 자, 여기는 뭐가 있어요? 여기 쌍따옴표 있죠? 여기 쌍따옴표? 없죠? 한글로 직접 화법 써 있는 걸 영어로 간접 화법 쓰라는 문제입니다. 됐습니다. 예. 사업이요, 사업. 됐습니까? Go on a business. 출장 가다. 됐습니까? Go on a picnic. 소풍 가다. 자, 그렇게 물어보세요. 됐습니까? 그는 나에게 이 보고서를 오늘 밤에 끝낼게요. 라고 말했다. 우리말로는 직접 화법인데 영어로는 땅따옴표 없네요. 네. 헨리는 나는 내일 일하러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다. 우리말로는 직접 화법인데 영어로는 간접 화법 써야 되겠네요. 자, 다음 문법을 이용해서 문장을 써보자. 세미는 그에게, 그녀가 그때 아팠다라는 것을 말했다. A에게 B를 말했다네요, 이거. 그 다음에 토니는 그가 전날 아팠다라는 것을 말했다. 누구에게 뭐뭐를 말했다가 아니고 누가 어땠다라는 것을 말했다죠. 됐습니까? 이걸 뭐 대절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뭐 이런 식으로 외울 내 대상이 아니고요. 자꾸 문법을 작문을 하면서 익히면 되는 겁니다. 자, 반갑죠? 그렇죠? 그렇죠?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간접화법이랍니다.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간접화법. 선생님 그만 나가죠, 이렇게 써있는 것 같은데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목표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더 해야 되겠지, 그치? 와우. 그렇죠. 감정은 싫은데, 그렇죠? 하자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저 표정들. 그래서 그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뭐 이런 기분이 같기도 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줘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간접화법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또 수학 공식처럼 막 써놨어. 아, 나 옛날에 막 중학교 다닐 때 화법 공부했던 거 생각나. 졸라 짜증났어. 자, 뭐 또 수학 공식처럼 써있습니다. 전달 동사 say나 say2를 ask로 바꾸고 인용 부호를 없앤 후 if 주어 동사 형태로 바꾼다. 시제, 대명사와 부사구 등은 평서문의 합법적 뭐래? 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래. 자, 그럼 우리말로 생각해보자. 뭐냐? 졸리냐? 라고 영어 선생님이 말했다. 이거잖아. 여기 써있는 대로 했어. 의문사가 없는 뭔가, 묻는 말이래. 의문사가 없는 거는 뭐, 너 행복하냐? 너 배고프냐? 너 졸리냐? 너 내일 올 거냐? 뭐 이런 거잖아. 그쵸? 지금이 너네 시험 치러 올 거냐? 그랬더니 예, 올 겁니다. 라고 말했다. 뭐 이런 거. 이런 게
의문사가 없는 직접 화법이어서 방문한 게. 그러면 자, 내가 방금 명인이야 너 졸리냐? 라고 영어 선생님이 말했다를 영어 선생님이 명인이에게 졸린지 졸리지 않은지를 뭐 해봤어? 이라고 물어봤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이 명인이에게 야 너 졸리냐? 라고 말씀하셨다를 화법 바꾸니까 영어 선생님이 명인이한테 졸린지 안 졸린지 물어보았다가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say나 say to는 s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외울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글로 설명으로 써 있는 것들을 전부 뭐 바꾸란 말, 의미 버전의 문법으로 바꾸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야 너 배고프냐? 라고 수민이가 명인이한테 물어봤다. 어, 내가 튀김 사줄게. 는 아니고요. 그치? 그럼 왜 그랬어? 왜야? 수민이가 명인이한테 배고픈지 아닌지 뭐 해봤다? 말했다가 아니고 뭐 해봤다고 물어봤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쵸? 이렇게 문법으로 써있는. 그리고 우리가 뭘 배운 다음에 직접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으로 바꾸는 걸 배운 다음에 화법 변환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이거는 뭐 이 if나 whether는 무슨 뜻인지 다 배웠죠. 그렇죠? 인지 아닌지라는 것. 그렇습니까? 형태로 바꾼다. 예문 보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He said, do you know Mr. Brown? 이러죠. 그가 언제 말했어요? 과거에 말했죠. 그렇죠? 과거에 말하기를 야, 너 브라운 씨 알아? 라고 그가 말했다. 그럼 그가 뭐 했다? 물어보았다.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나한테 물어봤잖아. 그렇죠? 넌 아니 라는 말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내가 아는지 아닌지. 이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you는 뭐로 바뀔 수밖에 없다? I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단, 그때 배웠던 거하고 다른 건 지금은 뭐예요? 이거는 무슨 시제인데? 현재 시제인데? 얘 무슨 시제니까? 이거 다 과거니까 얘는 뭐로 바뀔 수밖에 없다? 과거엔 new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만 다르죠. If I knew Mr. Brown or not. 마찬가지입니다. She said to me. 자, 선생님 이번에는 왜 say, 아까 전에 평소문은 say to를 tell로 바꿨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say to는 왜 tell로 안 바꿉니까? 자, ask는 뭐가 돼? 이게 되죠. 그렇죠. ask AB하면 뭐 뜻이야? A에게 B를 물어보다 라는 ask 무슨 동사 배울 때 배웠더라? 그렇죠. 사형식 동사 할 때 배웠죠. 그렇죠. 그러니까 tell 말하다 동사가 많은데 뭐는 say는 사형식 동사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say to는 누구누구에게 뭐뭐라고 말했다 할 수밖에 없으니까 say to는 뭐로 바뀔 수밖에 없어서 아까는 tell로 바뀔 수밖에 없죠. 이 경우에는. 그렇죠.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물어보다 라는 동사는 그냥 ask a question도 되잖아. ask a question도 되고 ask AB 해서 A에게 B를 물어보다는 수요 동사로도 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ask만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뭐 she said to me, can I come in? 그녀가 나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은 그녀가 나한테 물어봤다. 그녀가 들어올 수 있는지 아닌지라는 것을 if she could come in or not, whether she could come in or not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다음 문장을 간접화법으로 바꿀 때 빈칸을 말하지만 Billy said to Amy, do you like movies? Jason said to me, will you go fishing with me? I said to him, have you ever been to Japan? He said to me, can you help me tomorrow? 내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다음에 뭐 어려운 건 하나도 없네요. 프랑스어 잘하다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봅시다. 프랑스어를 잘하다가 지금 있는 걸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Speak French well이죠. Speak French well. 뭔가 뭐 be good at 뭐 be good at French도 되겠지만 speak French well. 그다음에 난 N에게 너는 이 문장 마음에 드니?라고 물었다. 한가한이 뭐죠? 한가한 free to free, not busy. 그는 내게 거미를 좋아하는지 물었다. 거미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 난 그에게 그의 집이 큰지 물었다. 오케이. 그래서 149쪽까지 숙제였습니다. 193쪽 여러분 책으로 여기까지 문제 풀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여기까지.